1942년 5월 31일 일요일 밤, 장소는 호주 시드니. 주말을 끝내고 다음날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던 시드니 시민들은 밤 10시 37분에 시드니항 입구 쪽에서 엄청난 폭발음을 듣습니다. 이 소리는 3시간쯤 전에 시드니항 바깥 해역에서 몰래 항구 안쪽으로 들어온 일본 해군의 추마 긴시 대위가 지휘하는 2인승 특수 잠항정 가표적 제14호가 시드니항 내부의 대잠수함 장애물인 붐넷에 걸려 기동 불능이 되자 자폭하는 소리였습니다. 이때 이미 시드니의 수비를 맡은 해군기지에서는 잠수함 경보를 시드니항 전체에 발령했고 시드니항 출입을 봉쇄했으나 시드니항 해군 지휘관 제라드 미어헤드 굴드는 일본 잠수정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항군의 선박 통행은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인 오후 10시 52분 한국 깊숙한 곳에 있는 해군기지 가든 아일랜드에 정박하고 있던 미국 중순양함 시카고에서 반카츠 이사 중위가 지휘하고 이미 1시간 전에 시드니항으로 진입한 가표적 24호를 지척에서 발견하고 1.1인치 포와 5인치 포 사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오후 11시가 조금 넘었다고 추정되는 시각에 마츠오케이오 대위가 지휘하는 가표적 21호가 항구 입구 쪽에서 호주군 경비정에 발견되었고 폭뢰 공격을 받았으나 침몰당하지는 않고 피했습니다. 일본 가표적 잠수정은 이날 밤 3척이 항구 내로 진입해서 한 척이 자폭하고 다른 두 척은 아직 살아남아서 공격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요. 이미 시드니항은 오후 10시 30분경부터 이어진 자폭, 폭뢰, 함포 소리로 뒤덮였고 일본 항공대의 폭격이라고 생각하고 공중을 향해 서치라이트도 전부 켜진 상황. 지금은 인구가 530만이지만 1942년에 130만 정도로 대략 추정되는 시드니 시민들의 주말밤은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벌어진 적의 공격으로 완전히 혼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시드니항에 일반인을 상대로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하나둘씩 미리 배정된 방공호로 향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니항 입구에서 깊숙이 들어간 곳에 성 이냐시오 리버뷰 대학이 있습니다. 1880년에 설립했고 남학생만 다니는 가톨릭 계열 대학이라는데 지금 사진을 봐도 건물이 아주 오래돼 보입니다. 이건 1930년대 이 학교를 찍은 사진이고 앞에 즉 남쪽으로 보이는 레인코브강이 시드니항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학교의 위치를 전체의 시드니와 비교해보면 위와 같은데요. 학교가 있는 곳에서 미국 중순양함 시카고가 함포 사격을 했던 가든아일랜드 앞쪽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7.8km, 그리고 시드니항 입구까지는 10km가 조금 넘는 거리였습니다. 서울 지도로 비교해보면 경복궁에서 여의도까지가 직선거리 약 7.2km이어서 비교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학교는 실제 전투지역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었지만 여기가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 있었던 당시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항구 쪽에서 나는 폭발 소리는 확실히 들렸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방공호로 피하라는 학교 관계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전부 옥상으로 뛰어올라가 항구 쪽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곳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밤하늘을 밝히는 서치라이트밖에 없었지만 비행기는 눈에 띄지 않았고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 겁을 먹은 학생은 하나도 없었고 전부 신이 나서 들떠 있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직접 일본 잠수정과 전투를 하고 있는 호주군 미군 수병들은 신이 나서 구경할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호주군의 얀드라와 미군 시카고함의 공격으로 일본 가표적 두 척은 잠시 숨었지만 연합군 측이 알고 있는 것은 한 척이 입구 쪽에서 자폭했다는 것밖에 없었고 나머지 두 척이 침몰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두 척 이외에 더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통신 장비가 없어서 동료 잠수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일본 측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 포트 워 시그널 스테이션 PWSS나 다른 기지도 여러 곳에서 동시에 들어오는 무전이나 신호를 제대로 처리 못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미 중순양함 시카고의 보우담장과 호주군 지휘관 미어헤드 굴드가 등장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이때 가든 아일랜드에서 500m 떨어진 육지의 관사에서 파티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폭발음과 함포 사격 소리가 들리면서 파티가 중단되었는데요. 보우담장은 서둘러 방금 전투를 치른 시카고로 돌아왔는데 장교들에게 잠수함이 보이지도 않는데 왜 시끄럽게 사격하고 난리냐, 전부 술에 취했냐는 등의 폭언을 퍼붓고 함교로 모든 장교들이 집합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정부터 함교에서
다시 휘하 장교들을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함 내 경보도 해제되었고 잠수정을 피해 함을 움직인다는 명령도 취소되었습니다. 미어에드 굴드는 자기가 스스로 배를 타고 폭뢰를 투하했던 HMAS 롤리타로 갑니다. 여기서 앤더스 함장을 만나 여러 질문을 하는데 첫 질문이 도대체 왜 잠수함이 있다는 둥 소리를 하면서 여기저기 폭뢰를 터뜨리고 다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제독은 시종일관 비꼬는 투로 말을 하면서 잠수함을 봤다는 말을 전혀 믿지 않았고 잠수함 함장을 봤느냐, 봤으면 그 사람이 턱수염이 검은색이었냐는 실없는 소리만 했습니다.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에 걸쳐 활약한 영국의 유명한 해적 에드워드 티치의 별명이 바로 검은색 턱수염을 뜻하는 블랙비어드였는데요. 호주 제독이 말한 검은색 턱수염도 바로 이 해적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잠수함이 나왔다는 말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드함장과 묘에드 굴드 제독의 이 같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은 폭발 소리로 파티를 망쳐서 화가 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자료가 암시하는 대로 이 당시 술에 잔뜩 취해 있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보우드함장의 명령으로 시카고는 가든 아일랜드 주변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위치는 가든 아일랜드 동쪽 약 400m 지점에서 265도, 즉 약간 남서쪽을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반카치 이사와 아시베 마모르의 가표적 24호는 시카고의 공격을 잠수한 채로 도망치면서 피했고 다시 떠오른 후의 위치는 가든 아일랜드를 서쪽으로 지난 곳이었습니다. 이때 시간은 약 자정쯤으로 추측되고 시카고는 계속 이 위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카치 이사는 중순양함 시카고를 어뢰로 공격하기로 하고 좋은 위치를 찾기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위치는 시카고의 북쪽에서 남쪽을 보고 어뢰를 쏘면 배 길이만큼 긴 타겟이 확보되기 때문에 가장 좋았으나 당시 이 해역에는 호주군 함정들이 많아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실행 불가능이었습니다. 결국 반카츠 이사가 선택한 위치는 브래들리즈 헤드라는 곳의 남쪽 해역. 여기서 당시 24시간 공사 중이었던 가든 아일랜드의 불빛이 시카고의 윤곽을 드러내면 그것을 보고 어뢰를 발사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반카츠 이사의 가표적 24호가 이 위치를 잡은 것은 6월 1일 오전 0시 25분경 가든 아일랜드의 불빛이 갑자기 꺼졌으나 달을 가렸던 구름이 걷혀 시카고는 계속 보이는 상태. 반카츠 이사는 오전 0시 29분 시카고를 향해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이때 시카고 좌연 약간 앞쪽에는 미 구축함 퍼킨스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가표적 24호에서 쏜 어뢰는 시카고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하고 퍼킨스에서 이를 목격합니다. 가표적 24호는 약 30초 뒤 두 번째이며 자신들의 마지막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첫 번째 어뢰는 시카고와 퍼킨스의 사이를 지나 가든 아일랜드에 명중했습니다. 이 어뢰가 부딪혔던 곳에는 호주 해군 소속 함정 HMAS 쿠타불이 있었는데 가든 아일랜드 옆에 정박하면서 연합군 승조원들이 다른 배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배였습니다. 가표적이 발사한 첫 번째 어뢰는 네덜란드 잠수함 K9 밑을 지나쳐 쿠타불 밑에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배를 두동강을 내버렸습니다. 첫 번째 어뢰가 폭발할 때 시카고에서는 보우드 함장이 계속 장교들을 갈구는 중이었는데 몇몇 장교가 함교에서 어뢰 항적을 목격하고 바로 보고했으나 보우드는 이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뢰 폭발 이후 가든 아일랜드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주거 지역에서도 그릇들이 찬장에서 떨어지고 액자가 벽에서 떨어지는 등 충격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뢰에 직접 맞은 가든 아일랜드에서는 전기가 전부 나가고 전화선도 끊어졌습니다. 당시 항구 입구 쪽에 있던 묘에드 굴드 제독도 이 어뢰 폭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쉴 틈도 없이 가표적 24호에서 발사한 두 번째 어뢰가 시카고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뢰 30초 후에 이어 발사된 두 번째 어뢰는 시카고에 명중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치우쳐간 후 역시 가든 아일랜드에 맞았습니다. 이 어뢰는 잠항심도 조절이 안 돼 원래 깊이인 5m가 아니라 수면에 걸쳐 항진했고 그 결과 가든 아일랜드에 충돌했지만 폭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뢰 명중에 실패한 주된 이유는 역시 애써 고른 발사 위치가 별로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시카고의 길이는 182.96m이고 폭은 20.14m입니다. 시카고의 옆을 보고 쐈으면 어뢰가 182.96m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데 아까 언급했듯이 어쩔 수 없이 뒤를 보고 쏘는 바람에 20m 길이 안에 명중시켜야 했고 두 번 다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가라앉은 HMAS 쿠타불의 모습을 이후에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가든 아일랜드에 부딪히고 폭발하지 않은 반카치 이사의 가표적 24호에서 발사한 두 번째 어뢰의 사진입니다. 이 어뢰는 특별히 가표적 용으로 개발된 97식 어뢰인데요. 일본의 유명한 93식 산소 어뢰와 비교해 본다면 93식은 직경이 61cm인데 비해 97식은 45cm여서 작은 가표적에 장착할 수 있었고 탄두 중량도 93식은 490kg인 반면 97식은 350kg이었습니다. 가든 아일랜드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다시 들려온 후 일본군 잠수정이 아직 있다는 것을 안 호주군 함정들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상자나 나무 조각 같은 것에도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격이 이제 항구 입구 쪽으로 빠져나가려는 가표적 24호에는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육지에서도 수병들에게 즉각 원대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일어나 일본군 폭격기 수백 대가 다가온다는 헛소문도 퍼졌습니다. 뮤에드 굴드 제독은 황급히 가든 아일랜드의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잠수함이 시드니 향해 있고 어뢰 공격이 일어났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뮤에드 굴드 제독은 시카고에 빨리 항구에서 나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1942년 6월 1일 뮤에드 굴드는 시드니 항 내부에 적 잠수함이 있고 쿠타불이 어뢰를 맞았다는 사실을 모든 선박에 전달합니다. 지미 카길이 그물에 걸린 추마 겐시 대위의 가표적을 발견한 지 약 5시간 만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오전 1시 58분 잠수함을 탐지하는 12번 해저 루프에서 다시 무언가 지나가는 신호가 감지됩니다. 호주군에서는 이를 시드니항으로 들어오는 세 번째 잠수함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반카치 이사의 가표적 24호가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반카치 이사와 아시베마모루의 가표적 24호는 무사히 시드니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호주 중순양함 캔버라를 포함한 대형 함정들이 시드니항 탈출 준비를 서두릅니다. 이제 사태를 파악한 보우담장과 시카고도 엔진을 작동시키고 출발합니다. 하지만 미군과 호주군이 예상은 했지만 확실히 알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마츠오케이우 대위의 가표적이 항구 입구 쪽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중순양함 시카고는 이를 모른 채 마츠오케이우의 가표적이 있는 곳으로 항진합니다. 이제 시드니 양의 한척 남은 일본군 특수잠항정 가표적. 과연 마지막 가표적 21호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본군의 시드니 기습 마지막 이야기가 다음 영상에서 펼쳐집니다.